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 보컬의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저번에 인터뷰를 한번 찍었었는데 맞아요.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다시 찍게 됐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보컬의 특징 세 가지.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보컬이 헤드를 부르잖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 리듬, 기본 딱 그 메인 테마 요거를 잘 숙지를 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모든 연주자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공연을 올라가면 이제 연주자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듣게 되잖아요. 그걸 잘 듣고 잘 맞춰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세 번째는 보컬이 또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잖아요. 멘트도 하고 하는데 대중들이랑 소통하는 거 요것도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드럼 연주자의 특징도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쭉 얘기해 볼까요? 예. 일단 저는 그거 중요 생각해요. 그 기본적인 드럼이 또 리듬 담당하잖아요. 기본 템포나 리듬이 되게 안정적인 네, 드러머 분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리듬이 안정이 돼야 노래를 부르거나 뭐 연주를 하는 사람도 좀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러머들 분들도 잘 들어주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그거 원래 드럼이 강약 조절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몇 개 더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원님이 네.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아티스트가 누구실까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엘라 피치제랄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딱 보고 오 되게 재밌고 이런 스케치도 잘 하고 노래도 잘 하시고 그런 라인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분을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릴럼에도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앨범이라던가 또 노래 좋더라고요. 꼭 스탠다드 재즈가 아니어도 음악성도 좋고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죽이죠 시릴렘에. 그래서 오늘 그 버전으로 꼭 한 거 아니지만 오늘 러퍼 세일도 하나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네. 기가 막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주원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아, 음식이요? 저 연어요. 아마 저를 이제 제 인스타로 맨날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딱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뜨거든요. 연어랑 육회 제일 많이 뜹니다. 저 그 두 개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약간 생고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신선하고 맞아요. 신선하고 왜냐면 생연어 같은 거는 신선하지 않으면은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힘들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딱 좋아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던의 드럼 장점 하나. 한 가지요? 한 가지만 하기에 너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뭐 100개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경던님의 그 스타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연주 스타일도 너무 재밌게 하시는데 멘트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멘트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경던 드럼 대박나는 걸로. 근데 멘트 얘기밖에 안 하셨는데요. 아니 연주는 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잘 하시는 거라서 제가 설마 멘트만 하겠어요. 아니 총통합을 해서 네 저는 그 재밌게 연주하는 거랑 그 저는 그 잘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스윙 너무 맛있게 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인사해주실 게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제 경단 드럼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요. 이제 경태님도 저도 앞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즈 보컬리스트 김주원님이었고요. 저는 그냥 김경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경해주시는 분들로는 이렇게 두 분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